자, 오늘 그러면 오늘은 조금 임팩트 있는 매입법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임팩트 있는 매입법 같이 보겠습니다. 엔빌로프 매입법입니다. 그 황주명 매입법 중에서 가장 스펙터클합니다. 가장 빠릅니다.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장대목부터 볼게요. 자, 일본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하면서 착각했던 게 있어요. 뭘 착각했냐? 주식이 어렵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. 근데 쉽게 쉽게 풀었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저도 이게 안 좋았던 거죠. 뭐냐면 다 알겠지. 어떻게 다 알아요? 제가 지금 만약에 의사용어 얘기하면 알 수 있을까요? 모르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. 근데 조금 쉽게 쉽게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난이도 높게 가겠습니다. 고가, 저가, 종가, 시가입니다. 자, 장대 양봉이라고 할 때 뭐냐면 양봉이라는 개념 굉장히 간단해요. 시가,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했던 가격보다 끝날 때 가격이 높으면 양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심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. 근데 아침에 낮았던 시가보다 종가가 낮아지면 심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다예요. 그 이상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그 장대 양봉의 정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장대라는 건 뭐냐면 양봉인데 큰 걸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거죠. 자, 세력주, 개판주 이렇게 나눠집니다. 세력주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는 종목을 우리가 세력주라고 하죠. 종가 마이너스 시가 7% 이상. 이 몸통의 크기가 고가랑 저가는 아니고 몸통의 크기가 7% 이상 우리는 장대 양봉이라고 부른다. 왜?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없기 때문에 탄력성이 좋아요. 근데 외국인과 기업에 들어왔던 건 일단 일반적으로 시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. 시차이 크다는 얘기는 일단은 폭이 5%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천억이 5%가 올라가려면 5억이면 아니 50억이면 돼요. 1조가 5% 올라가려면 500억이어야 돼요. 100억이 5% 올라가려면 5억이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그런 건데 그런 종목들이 7% 올라가려면 너무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5% 갔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. 제가 볼 때 9시 뉴스에도 나와요. 그 정도인데 이게 이제 5% 이상이 그래서 개판주란 표현을 씁니다. 자,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. 자, 엔빌로프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엔빌로프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. 봉투라는 뜻이거든요. 봉투는 이렇게 어느 정도 팽창하다 멈추죠. 그럼 21선 기준으로 봉투가 30%까지 팽창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위가 30, 아래가 30인 거예요. 만약에 21선 기준은 50이면 위가 50, 아래가 50인 거예요. 이게 엔빌로프예요. 쭉쭉쭉 쫙 내려가겠습니다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리 엔빌로프 차트가 있습니다. 예, 지표 추가하시면 엔빌로프라는 차트가 있는데 21선 기준으로 위로 30, 아래로 30이에요. 그런데 특별한 거, 이 봉투는 굉장히 단단한 봉투인데 누가 구멍을 탁 내. 굉장히 임팩트 있게 구멍을 내야 돼요. 탁 내면 이게 사건 사고가 벌어져요. 자, 여기서 한번 사건 사고가 벌어졌죠. 사건 사고 벌어졌죠. 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? 주체할 수 없이 물이 질질질 나오는데 한 방에 뚫어야 됩니다. 우리가 원하는 거면 초급등주 원하시잖아요. 이거예요, 사실은. 근데 이게 누가 알려주고 누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종목을 누가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알고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보시게 되면 여기서 거래량 딱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? 한 달 만에 두 배 가죠. 제가 고민을 계속 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속도가 올라가느냐잖아요. 어느 타이밍, 수성 이노베이션 딱 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? 한 달 만에 50% 딱 뛰죠. 왜? 그 구멍은 쉽게 뚫리는 구멍이 아니에요. 딱 뚫리면서, 그러니까 20에서는 위로 30%입니다. 20에 30이니까. 20에서 30% 딱 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? 주가는 빵 하면서 물밑듯이 쏟아지죠. 바이오로그 디바이스. 안 뚫려요.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? 나 특이한 종목이에요. 날 좀 봐주세요예요. 날 좀 봐주세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직입니다. 서현도 어떻습니까? 서현도 구멍이 빵 뚫리니까 쫙 하고 올라가죠. 이게 사실은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입니다. 뚫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조금 좋은 케이스는 아니야. 뚫고 나서 원래는 팡팡팡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. 좀 횡보하고 나서 올라가죠. 근데 어쨌든 간 뚫고 나면 몇 프로 간다. 제대로 된 건 20에서 30거래일인 것 같아요. 21거래일이면 한 달이고 30거래일이면 한 달 반인데 요 기간 안에 주가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. 대한전선도 이야기가 많은데 어때요?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다 갑자기
구멍이 딱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? 빵 하고 올라가죠.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? 2,000원에서 이번에 4,000원까지 봤거든요. 근데 더 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운도 있어야 되고, 주식이라는 것도 어쨌든 어떠한 그런 그 포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은 사실 어려운 게 또 주식이지 않을까,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자, 계속해서 주식을 보고 있는데 에이티노 인베스트까지 마지막 케이스로 보겠습니다. 뚫고 나서 제가 뚫고 나서 3,500원 뚫고 나서 딱 100%. 근데 기가 막히죠. 수익률은 항상 어디서 멈춰요? 뚫고 나면 100%. 이 20에 30의 패턴은 얼마나 온다? 20에 30 거래일에 100%의 수익률을 찾아낼 수 있는 종목들의 패턴을 잡는 그러한 기법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